진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뭐 길일은 정묘 경호 개미 갑오 김이다. 또 신미 을미 경자일이며 초가 다 되어 어떻게 보아하는 나라 상관없다. 7월 7일에 뭐 이렇게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고리는 엽기잎, 당나무잎, 삼잎 등을 덮어 띄운 밀을 가리킵니다. 조리법 1. 7월 7일에 쌀한 마리를 아주 깨끗이 씻어 폭진다. 항아리에 담아 양지 바른 곳에 둔다. 2. 낮 12시나 날이 밝기 전에 위에 찐 밥을 3등분한다. 3. 고리 두 대, 누룩 두 대는 섞어 놓는다. 4. 먼저 밥을 깔고 그 다음에 3의 고리 누룩을 깔고 마지막에 밥을 펴서 눌러둔다. 밥이 차거나 뜨거우면 고리 누룩이 더운 기운 때문에 맛을 잃는다. 5. 물 7사발을 천천히 부어 넣고 절대 흔들어서는 안 된다. 고리 누룩이 물 위에 뜨지 않게 한다. 6. 푸른 헝겊으로 항아리 입구를 덮고 또 솜이나 두꺼운 종이로 덮는다. 햇빛이 들지 않도록 한다. 7. 생삼으로 엮은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 밀봉하고 숙으로 둘러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 푸른 헝겊, 솜이나 두꺼운 종이, 생삼으로 엮은 새끼줄이 필요합니다.